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서울 도봉갑이죠. 도봉갑의 안기령 후보. 지난번에 왜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어르신들 노래 배우는 곳에 가서 당돌한 여자를 마이크를 쥐고 파란색 점퍼를 입은 가운데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선관위가 실제로 안기령 후보한테 엄중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제 다 나온 뉴스고. 안기령 후보가요. 그 당돌한 여자를 부르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선거법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6일, 지난 16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제 그 당시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기령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고요.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품어주시고 또 많이 믿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 있고 그 실력을 성과로 입증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유능하다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도봉의 저도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갑 우리 원팀이 되어서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안기령 후보가 지난 13, 14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지난 6일, 16일 그때 당시에 지금 실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안기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마이크를 쥔 상태에서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주세요.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뭐 함께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저런 거 하면 안 되는 기간이다 뭐 이런 거죠.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저 후보가 저렇게 마이크 쥐고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말을 하면 된다? 너 안 된다. 왜? 선거법에 걸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달라.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 함께 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상 안기령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거 아니냐? 선거법 어긴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안기령 후보 측에서는 자신은 그렇게 뭐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는데 새로운 일꾼 함께 해달라나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안기령 후보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영상에는 저 말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탄희 의원 영상을 보죠. 자, 저 당시에요. 안기령 후보가 얘기를 할 때 안기령 후보가 얘기 16일 날입니다. 지난 16일 날. 안기령 후보가 이야기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제 오기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는데 이탄희 의원이 보세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옆으로 건네줍니다. 왜? 아니 오기영 후보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마이크 쥐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의원은 아 저 마이크 저 치우겠습니다 하고 옆에 건네준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육성으로 오기영 후보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육성으로 한 거니까 저건 선거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안기령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안기령 후보는 마이크를 쥐고 아까 들으신 대로 뭐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한 거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뭐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안기령 후보는 한 열흘 사이에 네 건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